그러면 이런 거 있죠.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저는 사업 초보인데. 사업 초보, 그렇죠. 아,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네, 아, 궁금한데요. 나는 사업의 사자도 모르고 왠지 사업이라면 막연하고 무섭고, 무섭고 네. 실패할 것 같고 이렇잖아요. 네. 사실 또 한국에서는 사업을 실패했을 때 타격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투자를 하다가 이제 부동산 재테크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네.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나는 이 사업하면 망하지 않겠는데? 또 나아가서는 난 무조건 성공할 수 있겠는데? 이런 그런 게 자신감이 있나요?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걸 이제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일단은 그게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내가 꾸준히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그러잖아요. 천재도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도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는데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항상 어려움이 그렇죠. 있는데 결국에는 누가 잘하냐? 꾸준하게 한 사람, 꾸준하게 살아남은 사람. 지치지 않고. 네, 이 사람이 결국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할수 있느냐? 아,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네, 아니면은 내가 꾸준하게 할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찾았잖아요. 그게 좋아질 때까지 때려야 돼요. 그렇죠. 그 사업 아이템을 사랑해야죠.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든지 아니면 내가 할 만한 걸 찾았다면 그걸 좋아할 때까지, 좋아하게까지 만들어야 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내가 꾸준하게 할수 있다. 우리도 지금 임장도 엄청나게 다니잖아요, 사실. 아, 엄청나죠. 예, 요즘 같을 때 과거의 상승장 대비는 사실은 수강생도 줄었고 투자도 사실은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건 뭐다? 우리가 부동산 재테크 자체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최근 5년 동안 임장을 저희보다 많이 간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없다고 거의 없죠. 확신합니다. 예, 네, 진짜. 우리가 아는 예. 범위 내에서는 확신합니다. 예. 엄청나게 다니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공부도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그게 가능한 이유는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근데 좋아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된다? 좋아할 때까지 만들어라. 좋아할 때까지 네. 만들어라.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컨텐츠 만들기라고 했는데, 이 컨텐츠는 우리 글쓰기도 있고, 영상 만들기도 있죠. 근데 첫 번째는 글쓰기부터 해보는 게 좋아요. 글을 일단은 적어야 된다, 맞죠? 네. 근데 이 글쓰기도 그냥 쉽게 무료로 할수 있어요. 어디에 적어야 되나요, 뭐, 이걸? 첫 번째는 블로그죠. 블로그. 저는 처음에 할때 무조건 블로그부터 해라. 그냥 이 블로그를 하면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 이러거든요. 저도 블로그, 제 인생을 나누면 정말, 투자를 하기 전과 하고 난 후, 이렇게도 나누는데, 또 블로그를 하기 전과 하기, 한 후, 이렇게도 또 나눌 나누시네요. 정도입니다. 왜냐면 내가 처음에는 닉네임으로 네. 하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대부분 글왜못 적냐 하면 저는 글을 잘못 적고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닉네임으로 적어라. 닉네임으로 적어보세요. 맞춤법 틀려도 괜찮고, 좀 문맥이 안 맞아도 괜찮다. 어차피 너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냥 적어봐라. 근데 글을 적다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적기 때문에 정리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실력이 늘어요. 성장하게 돼요. 약간 복습과 예습이 되는 거죠. 생긴다고, 맞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들이 컨텐츠를 보는 구독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보여요. 이거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조회수가 많은데? 우리 강장군님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은데? 그런 거 있죠. 이거는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작네? 이거는 사실 비교적 대충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많네? 이런 게 생기잖아요. 내맘 같지 않죠. 예,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아, 소비자들이 어떤 걸 좋아한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걸 데이터로 알수 있겠다, 맞죠? 그렇죠. 아,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와 소비자가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교집합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교집합을 가지고 이제 뭐를 만드냐? 점점 이 글쓰기를 통해서 사람을 모았죠?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을 찾았잖아요. 아,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 되죠? 그러면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인스타. 맛집 다니는 걸 내가 좋아한다. 그럼 맛집을 계속 맛있는 걸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거예요. 뭐 꾸준하게. 블로그에 글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팔로워가 점점 늘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팔로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산에 갔을 때 맛집을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에서 뭐 어떤 거를 맛있게 먹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부산을 가지 않으면 못 먹겠다. 이러면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있어요? 배달을 시켜주면 되죠. 배달시켜 줍니다.
여수에 가서 우리가 게장을 맛있게 먹었는데, 또 여수를 가자니 힘들잖아요. 네. 그럼 배달을 시켜 먹는 거죠. 가능하죠. 예. 네. 그러면 이때 뭐가 있냐? 내가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내 팬들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못 만든다.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네요. 그러지, 예. 그래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란 게, 대표적인 방법이 인스타에서 옷을 많이 팔잖아요, 여성분들이. 네. 옷을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팔로워가 늘어요. 네, 엄청 늘죠. 예, 네. 근데 팔로워가 엄청 많지도 않아. 우리가 막뭐 몇만 팔로워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네. 한 1,000명, 2,000명 이 정도. 네. 근데 이 옷을 사본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했죠. 그걸 컨텐츠로 만들었죠. 그래서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도 하고 사진도 찍어 올립니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옷을 사보니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뭐를 하냐? 공동구매를 하는 거예요. 대신 뭐, 팔아주는 거. 그렇죠. 뭐, 곰탕도 있고, 네. 이런 거를 공동구매를 하는데 순식간에 팔립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만 팔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군요.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거예요. 이 이걸 사람이 사본 하면 분이. 좋다. 그죠?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좋은 옷을 내가 사봤다라는 고객 경험이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맛있다 생각 드는 것만 한다. 이런 신뢰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뭐 내가 제품을 못 만든다 하면 사람만 모으면 네. 나중에 팔 수도 있습니다. 이 3번이 진짜 중요하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모으기에 뭐가 제일 좋냐? 콘텐츠. 콘텐츠. 그럼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꾸준히 할수 꾸준한. 있는 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순서가 네. 가장 아, 중요합니다. 이거 꼭 오늘 외워놓고 한번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먼저 팔고 나중에 만들어라.